국민 가수 임영웅을 탄생시키며 국내 예능 프로의 새 역사를 쓴 미스터 트롯. 새로운 왕좌의 주인을 찾는 미스터 트롯 2는 참가자 119명 가운데 타 방송사 트롯 경연 우승자들까지 참가할 정도로 시작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7,400만 뷰 돌파, 예능 프로그램 1위를 휩쓰는 등 화제 면에서도 최고였고, 마지막 회에선 온라인 응원 투표가 2,030만 표를 넘기고 문자 투표 252만 표 이상,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깼습니다. 2대 진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안성우 씨입니다. 3개월여의 대장정은 시즌 1 재도전자 안성훈이 마지막 인생곡 미션에서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로 1위에 오르며 진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쳤던 파로보이스 박지현은 선해. 타방송 트롯 오디션 우승자 출신 진혜성은 팬들의 성원으로 미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한 미스터 트롯 2는 오는 5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떠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멈추지 않는 진짜 승부사 진혜성, 파라보이스 박지현,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 미스터트롯 시즌 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신 만큼 제가 곁에서 여러분께 또 어떨 때는 웃음도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위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지현 씨 포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서 여러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는 가수, 그리고 또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그런 멋진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혜성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국민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국민분들이 원하는 가수, 바라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